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다른 생각 나게 하는 세력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218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심령들이 상한 마음일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황폐한 상태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격려하기 원하시고 사랑해주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장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제사함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204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며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것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예수님을 내 마음속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